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이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주목하시는 종목, 영화테크네요. 네, 오늘 뭐 MPT 얘기를 안 하면은 할 종목이 너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테크를 선택을 했는데, 일단은 뭐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전구체 사업과 맞물리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던 섹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쨌든 뭐 리비안도 상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전기차 사업들 순항이 진행할 건데 그 속에서 얼마만큼 또 능력을 키워나가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, 그에 또 이제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이제 폐배터리 사업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아시겠지만,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삼성, 현대차, SK, LG 4대 그룹이 뭐 2022년 초부터 폐배터리 사업에서 협업을 협력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과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는데, 현대차가 특히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치고 나가고 있고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소기업과 함께 배터리 재사용, 재활용, 재제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, 아마 지금 중국발 원자재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섹터도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전구체, 그러니까 양극재 원료가 되고 있는 전구체, 그러니까 전구체에서 리튬을 믹싱시키면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100% 의존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구체는 또 NCA를 그래가지고 니켈, 코발트, 망간이란지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됩니다. 근데 이 자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에 대해서 국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은 마그네슘이 됐든 뭐 요소수가 됐든 뭐 석탄이 됐든 이 문제가 앞으로도 현실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빨리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들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어쨌든 기존 배터리에서 이제 배터리 재활용,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에서 니켈, 코발트, 망간 이런 부분들 뽑아내서 이제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, 앞으로 현대차도 그렇고요. 뭐 LG 같은 경우, LG 그룹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그룹과 현재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, 삼성 SI 같은 경우도 에코프리벤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앞으로 이 전구체, 특히나 2차전지 원료의 삼원계 배터리 쪽 2차전지 원료 기업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양극재 업체들, 양극재란지 뭐 전해질이란지 응극재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용 ESS 재사용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영화테크처럼 배터리 재사용하는 기업들,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단기 관심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 딱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요. 김민수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영화테크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. 네, 일단 제가 준비한 쪽은 NC소프트입니다. NC소프트는 또 이런 게임 쪽의 대장을 끌고 왔다라는 쪽에서 오늘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망하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일단 리니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IR과 관련된 쪽에서 리니지 W 초기 흥행하고 있다. 그리고 또 리니지 2M이죠. 그러니까 모바일을 12월 2일 날 또 글로벌 29개국과 함께 출시하겠다.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과연 NC소프트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, 즉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쪽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는 관점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, 특히 오늘 오전 말고 오후에 강한 매수세는 숏 커버링 같습니다. 그만큼 공매도가 컸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오면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,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당연히 실적 부분 기대감이 별로 없는 상황들에서 아마 영업이익 한 4,6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40% 이상 줄은 수치죠. 하지만 좀 야심차게 리니지 W와 함께 그리고 또 내년까지 보여줄 라인업까지 생각한다. 그러면은 지난 2018년, 19년대 부근까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쪽에 영업이익이 내년은 한 9,600억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올해 대비해서 100% 성장하는 거죠.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도 같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, 하지만 이제
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리니지 W도 이제 블록체인 환경과 관련된 이 플레이투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처음에는 위메이드가 보여줬던 이 블록체인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가 만들어가는 CX2라고 하는 가상화폐 함께 만들어가는 블록체인 환경 마지막으로 NC소프트가 어디랑 합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단독적으로 또 이 블록체인 환경을 만든다라고 되면 3파전으로 게임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맞춰진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리니지 W가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매출 꾸준히 나오고 거기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들이 높은데 이 부분이 얼만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관건인데 초기 효과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어지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임에 대한 시각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랬을 때 이제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. 그러면 이게 대장주가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끝물일지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면서 이를 끌고 갈지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게임이 이렇게 강했으면 다음 섹터는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또 다른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뭐 컨텐츠나 엔터 쪽으로 또 넘어가는 현상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게임주들은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더욱더 베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그 안에서 NC소프트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. 자, 29%대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요.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죠. 2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, 그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도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. 영화테크 주목하고 있습니다.